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부산에서 벌어진 미제 사건입니다. 비교적 단서가 많은 편이었지만 결국 미제로 분류가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해봤던 범인의 윤곽이 정말 초반에 제대로 그려졌던 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던 건지를 좀잘 생각해보시면서 사건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 준비한 그 내용대로 사고의 흐름이 갔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다시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보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단서로 경찰이 이렇게 추정했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부산 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위치한 어느 농촌 마을입니다. 2000년 7월 28일에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박 씨가 그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집을 나섰어요. 농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농수로 아래에 뭔가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마네킹을 내다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마네킹이 아니었어요. 마네킹처럼 보인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집으로 가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날 농수로에서 발견된 사람은 당시 나이 25세의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여성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2000년 7월 27일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미용실에 출근을 했었고요. 손님들의 머리를 만졌어요. 실력이 워낙 좋았다고 해요. 지정 손님도 되게 많았고 예약도 넘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엄청 바빴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마감 시간이 다가왔고요. 다른 미용사들은 다 퇴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씨는 바로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이 잡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곁들여서 간단히 이제 술자리를 하기로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술자리 이후에 이 씨와 동료들은 2차로 노래방을 갑니다. 이동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라는 문자도 보냈었고요. 실제로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당시에 이 피해자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씨가 그때 이미 술에서 거의 깬 상태였다라고 말을 해요. 애초에 4명이서 3병 정도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만취가 될 상태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곡을 부르고 네 사람은 기분 좋게 노래방을 나섰고요. 서로 택시를 잡아줬다고 해요. 이 씨의 집은 노래방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남아서 동료들을 다 배웅을 했고요. 12시 20분쯤이 돼서야 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가는 길도 그렇게 인적이 드문 길도 아니었어요. 멀지도 않고 인적이 드문 길도 아니다 보니까 딱히 뭐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가족들에게 뭐 마중을 나와달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요. 다음날 이른 오후에 동네 농수로에서 싸늘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에 발견된 그이 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자극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모습이 끔찍했어요. 손목이 뒤로 젖혀져 있었고요.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휙 굴려놓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옷은 전날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옷은 입고 있는데 속옷, 구두, 그리고 전날 들었던 가방, 뭐그 이외 소지품, 이런 것들은 사건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속옷이 없어졌다. 이것의 의미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부검을 했는데요. 여기서 무언가가 발견이 됩니다. 그 양쪽 사타구니 옆에 뭔가로 고정을 해둔 것처럼 되게 선명한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은 안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몸 안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과 DNA가 발견된 거예요. 정확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표피가 박탈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주 강한 힘으로 머리를 눌린 거죠. 이 정도면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엄청났을 겁니다.
발견된 모든 것들이 타살의 흔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항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저항은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뭔가를 먹여서 저지른 범행이 아닌데 저항은이 없다는 부분은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용의자가 두 명 이상일 거라는 가능성이에요. 자, 범인이 만약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몸에는 더 격렬한 저항 혹은 제압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씨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더욱 마음이 아픈 건 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의 강도가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에 즉시성 시강이라는 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너무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는 도중에 사망을 하면 몸이 빠르게 굳는 현상, 이거를 즉시성 시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이걸로 봤을 때 범인은 혹은 이 범인들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있었어요. 시반입니다. 시반은 검시관이 사망 시간이나 장소를 추정할 때 증거로 사용을 하죠. 발견 당시에 이 씨는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농수로에서 발견이 됐을 때. 근데 시반이 등에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범행 현장과 유기 장소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사망을 하고 농수로에 유기가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손에 보시면 풀을 잡고 있어요. 풀. 풀이 왜 있을까요? 몸에 지니고 있는 증거니까 이게 범행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풀이 서식하는 곳이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학자까지 대동해서 일대를 다 수색을 해봤는데 이 풀이 서식할 만한 곳이나 의심스러운 장소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진짜 그런 장소가 없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손에 이런 게 쥐어져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경찰에게 그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몸에서 용의자의 정액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거기서 추출한 DNA였습니다. A형 남성이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변인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갑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성이 사건 전날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위치한 병원에 머물렀던 게 확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용의 선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씨의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 씨에게만 이발을 받았던 손님이고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별다른 혐의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남성이었습니다. 이 씨가 계속 이 사람에게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직장은 물론이고 집 앞까지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더군다나 이 남성은 사건 직후에 부산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이 곧바로 신상을 파악해서 긴급 체포했어요. 자, 여기서 이 남성의 차량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이 발견됩니다. 근데 혈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의 DNA도 확보를 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거랑 대조를 해봤는데 결과도 불일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산을 사건 이후에 떠났던 것도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서 이 사람 역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경찰과 언론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히도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요. 이 목격담부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출발 지점이에요. 친구들, 그 동료들과 헤어진 장소. 그리고 저쪽이 피해자 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격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이때 들어온 목격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덕천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 주인의 제보였습니다. 이 노래방이
이 씨가 회식을 했었던 그 장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사건 당일에 이 노래방 주인 정 씨가 손님의 담배 심부름 때문에 밖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봅니다. 큰 도로 쪽에서 이 피해자 이 씨가 한 남성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남성이 누군지는 모르고요. 자,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곧바로 이 씨와 함께 차에 탑승을 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시간대 역시 이 씨가 동료들과 헤어진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범인이 두 명 이상일 거라는 가설이 있었잖아요. 이 점이 좀 확실해졌다고 해요. 이 여성이 대화를 나눈 남성, 그 남성도 차에 탔는데 이 씨는 뒷좌석에 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다는 겁니다. 운전석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목격담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씨는 누구의 차를 탄 걸까요? 평소에 이 씨 성격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스스로 누군가의 차에 올라탔다면 호위동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용의자가 면식범일 가능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면식범이긴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건 피해자와 지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목격담에 의하면 이 씨가 의문의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자정을 넘긴 12시 30분이었고 농수로에서 발견된 시간은 다음날 이른 오후였어요. 자, 실종 시점부터 발견이 되기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범인 혹은 범인들이 범행 후에 유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뜨지 않은,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시간뿐이었을 겁니다. 일단은 이 농수로 주변에 논과 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근처에 공장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새벽부터 일을 하려는 농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건 당일 7월 28일에 일출 시간이 오전 5시 1분이었고요. 그쯤부터 사람들이 오고 갔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돼요. 그럼 그 전에 유기를 끝냈겠죠. 자, 피해자를 납치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 유기하기까지 계산해보면 약 4시간 반 정도의 시간만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용의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촉박할 거예요. 4시간 반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 자체가 범행도 저질러야 되고 장소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이 모든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대저 1동 농수로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유기 장소를 결정한 뒤에도 최단 경로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범행은 애초부터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전문가와 수사관들의 의견은 계획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당일에 동료들하고 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정에 있었던 일이 아니래요. 범인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그런 일정을 다 알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죠? 아마도 범인들이 그날 덕천동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어딜까요? 이 역시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하나의 단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몸에 어떤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V자 모양의 상처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검시 결과 이 자국은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주로 하수구 뚜껑으로 흔히 사용되는 철제판에 찍혀있는 자국으로 밝혀집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이나 세척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예요. 바로 이 그레이팅에 쓸린 자국이 몸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범행 장소가 실외라면 하수구가 위치한 곳일 거고 실내라면 그레이팅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 같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알팀에서 대저 1동 농수로 근처에 위치한 여러 공장에서 이런 형태를 가진 그레이팅이 있는 창고를 대상으로 취재를 했었어요. 당시에 농수로 주변 도로를 이용해서 배달을 다녔던 사람들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요약을 해보자면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긴 하지만 자주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며 덕천동 일대에 연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그레이팅이 있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두 명 이상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그래요.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고요. 경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주변 남성 44명의 동의 아래 DNA 대조를 실시했는데요.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수백 명의 A형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결국 범인은 찾지 못했어요. 그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요. 15년 만에 드러납니다. 2015년에 사건 발생 이후 15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부산 미제 사건 전담팀의 요청을 계기로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를 재조사하거든요. 근데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니었어요. O형이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결국 이 미제 사건 전담팀은 당시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의심가는 용의자들 중에 몇 명이 O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O형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지금까지도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완전히 처음부터 이게 수사 방향이 틀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 노래방 주인의 목격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범인을 이 씨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목격담이었잖아요. 호의동승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그때 수사했었던 지인들 중에서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럼에도 못 찾았다는 건 지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취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경계심이 풀려서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탑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 평소 성격을 봐서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피해 여성의 핸드백과 구두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지인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을까. 마지막에 유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도 뭔가 계획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유기했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현재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단서는 많은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이게 정말로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온다면 범인 검거가 용이한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씨는 그날 20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녀는 그날 집까지의 짧은 거리를 두고 이 목격자의 말처럼 누군가의 차량에 탔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변을 당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수사의 방향이 이 목격담에 갇혀서 이 지인일 거라는 그 답이 정해진 것에 갇혀서 아예 잘못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궁금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추리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